요한일서의 그 특징 중 하나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로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증명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데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2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3장 2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그 거하다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13절에 3번, 15절에 2번, 16절에 3번 나오는데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상호 내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또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5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시인하는 것과 동시에 2절에서 언급한 인성을 시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신성을 또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이 온전하게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입으로 시인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신비한 결합, 곧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요한 사도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귐 그리고 지적인 교류 또 동행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12절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로 비춰볼 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두 번째 조건은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12절에서와 같이 사랑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영적 교제의 요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12절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반면 여기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은 형제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시인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등을 영적 교제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면 그 결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범죄라고 말했거니와 그렇게 범죄하는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며 그것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누그러뜨리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권능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로 하여금 주를 닮게 만드는 힘은 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일으키고 또 사랑하는 자 자신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참된 사랑은 상대를 조건 없이 송두리째 용납하는 행위입니다.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상대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본래 두려움이라는 낱말은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노예가 상전을 두려워할 때 표출되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간은 천지의 주재시오 섭리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기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죄로부터 기인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미움과 무관심과 이기심에서 발생되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은 17절과 이렇게 병행을 이루는 것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미움과 무관심과 이기심 등의 죄에서 오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 죄값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든 두려움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불신은 곧 죄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앞에서 그 앞 다 어제 본문이죠. 9절 11절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1절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외 없이 누구든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 곧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과 혀에 있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며 이 거짓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것이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과 또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양면을 설명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대한 사랑의 결여는 그 반대쪽에 대한 사랑의 결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각적인 동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그 사실을 더 확실하다고 여기고 믿습니다. 이르보건대 같은 차원의 존재, 곧 자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논리는 참으로 기본적이면서도 단순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논리에 대한 반박할 여지가 남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 결론의 말을 하면서 사랑의 계명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선포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해서 행할 사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37절에서 40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 사도 요한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반영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그 형제도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졌다고 하면서 형제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이며 형제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등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요한 1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지혜롭게 유도하는 표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미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이 천국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